이번 주말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 선정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공방은 오늘도 격했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에서 이재명 지사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. 전혜정 기자입니다.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선 마지막 지역인 서울 표심을 공략했습니다.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자영업자들을 만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. 이 고통 속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. 힘내시기 바랍니다.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선 철통 방어전을 이어갔습니다. 선의로 이 사업을 댄 것을 지적할 것인가, 이 안개가 그치면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. 이낙연 전 대표 캠프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.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. 이거 예.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이미 우리 지지자의 3분의 2가 우리가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 없다는 게. 이낙연 전 대표는 직접 공격을 자제한 채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.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규제가 여전히 지금 엄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오늘 받았습니다. 과감히 철폐해야 될 겁니다. 최종 후보를 결정지을 3차 선거인단 투표율은 현재까지 73.45%로 1차 69.33%와 2차 48.61%보다 높습니다.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캠프는 자신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